끝까지 아낄 수도 있구나 그냥 그 생각이 들더라고. 결국 위. 그 사람은 위. 그 사람은 결국 몰살도 안 했어요. 여길 떠나면 모험은 정말로 끝이 나게 된다. 나는 그런 성의군자가 아니어서. 저도 그래요. 친구들도 너를 따라 지상에서 나가야 된다. 자, 준비가 되었다. 아, 몰살은 몰래 보셨을 거래. 아, 그랬을 수도 있어요, 맞아. 오, 반전이다. 몰래 그냥 다른 사람. 그 정도 게임 좋아하면 충분히 그러실 수도 있지. 맞아요.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 게임을 제작자가 섭섭하지. 맞아요. 안 보면 오히려 제작자 섭섭하지. 이럴 수가. 덤디덤, 덤디덤. 와우, 와우. TV, TV에서 본 것보다 나은 걸. 훨씬 좋아. 내 상상보다도 좋아. 브리스크, 너는 이런 데서 살았구나. 햇빛이 정말 멋져. 그리고 공기도 정말 신선해. 얘 살 수 있으려나? 그러니까. 정말 살아있는 기분이야. 저기 센지 형, 저 거대한 공은 뭐야? 친구, 그건 태양이라고. 야, 이걸 모르겠구나. 저게 태양이라고? 세상에! 마침내 태양과 만나다니 이럴 수가! 덤디덤, 덤디덤. 그래요, 아름답죠. 안 그래요? 하지만 우리는 그 다음에도 생각해야 해요. 아, 덤디덤. 덤디덤. 덤디덤, 덤디덤. 덤디덤, 덤디덤, 덤디덤. 더 브리스크. 덤디덤. 덤디덤, 디덤. 덤디덤. 직장 갯. 중간 역할. 네, 직장 갯. 아니요 하면 어떻게 돼요? 상관, 뭐래, 마음대로 하세요. 아, 아니요 누르고 싶어 왠지. 이러면 욕먹으려나? 아이, 뭐 욕먹을 것까지 아니죠. 한번 아니요 해볼래. 그러세요. 아, 근데 여기까지 와서 아니요 하면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 그렇지, 마음대로 하세요. 진짜 그냥 예 할래. 좋아, 프리스크는 최고의 대사가 될 거야. 그리고 나 위대한 바피루스님은 여기서 아니요 하는 게 많이 안 되잖아. 최고의 마스코트가 될 거야. 가서 좋은 첫인상을 남겨야지. 갔어? 문제 안 생기게 누가 계속 봐줘야겠는데? 이따 봐 친구들. 예, 꼭 내가 다 봐줘야 하나. 바피루스 기다려. 헌다인 기다려줘. 내 사랑. 밀었으면 좋겠다. 옆으로 내가 둘이 가까워지게. 덤디덤 디덤. 눈치 주는 거 봐. 덤디덤. 아가요, 모두 다 신나서 떠나려는 거 같구나. 브리스크, 아가요, 넌 이 세계에서 왔지, 그렇지? 그러니 돌아갈 곳이 있을 거야, 맞지? 이제 어떻게 할 거니? 함께 어떻게 할까? 마무님의 선택에 이거 갈리나요? 뭐 엔딩이 조금 바뀌긴 하죠. 이제 둘 다 해피엔딩이니까 걱정은 마세요. 나는 그냥 갈래. 그냥 집으로 간다고요? 그리고 이 두 명을 이어줄래. 아, 그리고 그럴 수도 있잖아. 얘가 부모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그 설정은 모르지만 뭐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내가 가지 않으면 그 부모가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뭐... 갈라질 수도 있잖아, 이 둘처럼. 하지만 쓰레기 부모일 수도 있잖아요. 쓰레기 부모. 아이고, 그냥 저기 밥 줄 입이 하나 줄어가지고 잘 됐네 이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내가 그 태자 되면은 나 있고 여기. 아, 내가 그거 아니, 태자 되는 거 맞지 않나? 아니 얘가 인생 책임져 준다는데 그러면 맞죠? 아니 잠깐만, 근데 이 여자는 저기 그 전부인이잖아. 얘는 힘 없어서 안 돼. 아, 저기
그러네. 인생은 줄이야. 아니 근데 또 저기 덤디덤이가 얘랑 또 다시 잘 되고 싶어 하잖아요. 아니야 그런 거 같진 않아 전혀. 덤디덤이 그런 건지 얘가 그런 건 아니야.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아 대체 왜 이딴 걸 고민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야 몰라. 야 그걸 어떻게 알아. 그냥 가 그냥. 둘이 이어져. 내가 살아줘줘야 돼. 난 돌아가야 돼. 얘 인생에 부모가 없다라고는 거는 단정 지을 수 없어. 아가요. 알겠어. 얼른 가렴. 내가 널 막으려는 게 아니었으면 좋겠구나. 아가야 잘 살아야 돼. 브레스카 나중에 꼭 놀러와. 뭔가 섭섭하군. 왜 여기서 뱅츠님 뭐 했는데 같이 살았어? 아 저는 그냥 둘 다 봤어요. 아 그래요? 둘 다 못 가 우리도? 아 그래도 되는데 솔직히 뭐 그렇게까지 같이 있는 것까지는 아니에요. 아 또 궁금한데 뭐 추가 엔딩 있어요? 네 그냥 계속 지켜봅시다. 그래도 수고하셨습니다. 여하튼 아 수고하셨습니다. 예, 크레딧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좀 쉬어야죠. 아 스킵은 안 돼? 네 그렇구나. 추가 엔딩도 하나 더 봅시다. 그러죠 그럼. 괜찮아? 체력? 네. 아 뭐 더 이상 더빙할 건 없어요. 더 이상. 오케이. 와. 아 이렇게 가는구나. 아 이게 다 영상 나오네. 예, 지구상에서 자동차 타고 다니는 거야? 사람들이 안 놀랄까? 뭐 잘 됐으니까 저렇게 차도 사고 다니겠죠? 막 화낸다야. 자전거 자기보다 빠르다고야. 딴 따라단 딴 따라단 빰바람 빰바밤. 이 부분이 맞나 지금? 좀 들려줄게. 들리죠? 네. 따라든 따라든 따라밤 빰바라밤 빰바밤. 아 그리고 공지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알파고 EX VS 그러니까 알파고 EX 대 이세돌 편 더빙했던 거 유튜브에 아니지 저기 올려놨어요. 그 네이버 품에 올려놨는데 추천수 지금 하나입니다. 아 둘이 이어졌네. 어머 씨발 어머. 바닥 부서지는 거 봐. 조금 네이버 품에서 전체로 들어가서 알파고 검색하면 나오니까 거기서 추천 좀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뱅츠 조마문 같이 더빙한 영상 올려놨으니까요. 네, 정말 그래주면 정말 감사하게. 네이버 품 한번 갑시다. 저 네이버 품 나 개인적으로 내가 그림 하나 그려서 갔거든 예전에. 그림 가가지고 금손 만네라고 해서 네이버 품에 그 밑에 말고 타이틀 써가지고 세 번째 메인에 있었어. 세 개만 올라가는 메인에. 게이득 카카시 그리기 해가지고. 아하. 얘 여기서 뭐 공연하나 보다. 인간 세계 스타. 진짜 해피엔딩이네. 정말 완벽한 해피엔딩이죠. 이렇게 보고서 또 이제 약간 뭔가 이제 다 죽여야 되는 엔딩을 봐야 되나라는 약간 좀. 근데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다 죽인 다음에 나중에 살리고 싶었어.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 그러면 안 되는 이유 당연히 있어요. 나중에 다 보면. 몰살 엔딩 매우 슬프다고 들었는데. 뭐 슬프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화나기도 한다고요? 아 그냥 저기 좀 뭐야 보스랑 싸울 때 좀 화날 수도 있겠죠. 자신한테? 네. 융합체? 아 얘네들 되게 약했어 생각해 보면. 가족과 함께 살고 있대. 다행이다. 뭐야 이 아저씨 완전 그냥 배나온 아저씨 됐네? 그냥 원래 그냥 아저씨였어 이 사람. 아 그래도 저기였지 황제였지. 이제 학교를 차린 거죠. 아 진짜? 네 학교 차리고 얘가 교육 좋아하잖아요. 도리엘이 학교 차리고 싶다고 선생 되고 싶다고. 둘이 같이 살았으려나? 글쎄 뭐 친하진 않아도 약간 그러니까 좀
천천히 친해지겠죠? 누군가 또 넘어오지 않았을까? 디 엔드. 뭐야? 또 뭐 반전 있는 거야? 설마? 아이 미친. 아 뭐야? 정말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했어? 내 말은 우리 아직 스페셜 땡스를 못 봤잖아. 준비됐어? 멋지게 끝내보는 거야. 다 피하세요. 야야? 헐 헐. 아! 와 이 미친. 아 실패. 이거 너 이걸 어떻게 피해? 이거 못 피하지. 아 피할 수 있어요. 이걸 피할 수 있다고요? 예. 네, 당연히 피할 수 있죠. 못 피하는 게 어딨어 세상에. 그래서 그렇게. 야 미쳤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제작했다고? 제작이 아니라 후원. 후원. 제작은 혼자. 같은 제작자지 뭐. 뭐가요? 후원한 게. 에이. 이게 그런 게 몰랐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게임 이런 거 제작하는 사람들 후원 같은 거 받기 힘들잖아요. 돈도 없고 여력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래서 무슨 사이트 같은 게 있는데 나는 이런 게임을 제작하고 있고 현재 언제쯤 완성될 계획이다라는 걸 적어놓는 사이트가 있어요. 공유하는 사이트가. 그럼 거기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와 이 게임은 정말 될 것 같다 하면은 거기에 돈을 진짜로 후원해줘요. 이 게임은 그래서 아마 이제 한창 이제 후원 받을 때 한 5,000명 정도가 후원을 해줬어요. 이 게임 완성시키라고. 그거 없었으면은 얘는 진짜 이 게임 못 만들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같은 제작자로 봐야 돼. 나도 내가 앨범 내봤잖아. 네. 지금 넷넷에 만원 정도 치면 나오거든요. 근데 네. 그런 거 할 때 그것도 다 어떻게 보면은 앨범 이제 제작비도 네. 많이 시청자분들한테도 아니다. 그건 내가 사기로 했구나. 아 그렇습니까? 아니다. 근데 후원도 많이 받았거든. 내가 든 돈도 있고. 나 한 달 별풍 다 그냥 환전해서 거의 다 쏟았어. 200만원 들었어. 그 저기 뭐야 걔네가 누구지? 진짜 오랜만에 말하는데 타블로 있는 데가 어디지? 글쎄요. 에픽하이가 100만원 들었는데 녹음. 200만원 들었어. 근데 그때 느낀 거 뭐냐면 후원이 네. 후원은 진짜 그 하나의 같은 제작자라 봐야 돼. 이런 걸 넣은 거 자체가 그 사람이 부심을 안 부리겠다는 거야. 제작자가 정말 고맙다. 제작을 같이 함께 해줬다. 이런 거지. 아니면 말고. 네. 해피엔딩이 떴다. 왕. 왕! 수고하셨어요. 정말로. 같이 살게 해보죠. 아, 그러죠. 뭐 그럼. 나갈까요? 끝이죠 이게? 네. 그래도 어떻게 다시 만났나 봐. 사진 한번 찍었는데. 근데 그러니까 다시 서로 연락을 하고 지내는 거죠 그냥. 근데 왕복 입은 거 보니까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특별한 일이 있었나 보죠. 저 옷을 입을 특별한 일이. 아 근데 걔는 왜 진짜 돌아오지 않았을까? 아스리엘. 못 돌아오죠. 영혼이 없으니까 이제 자신을 유지할 힘이 없으니까 다시 꽃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도 아까 형체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 금방 사라진다고요 형체가. 어 뭐야? 뭐야? 안녕이라는데? 아스리엘이 지금 플라위가 된 거예요 다시. 모두가 엄청 행복해진 것 같네. 괴물들은 지상으로 돌아갔어. 평화와 번영이 세상 곳곳에 퍼져나갈 거야. 숨 좀 돌려. 더 걱정할 건 이제 없어. 표정 봐. 이상해. 수상해. 수상해. 뭐? 아직 하나가 남았지. 마지막 위협. 모두가 노력해 만든 모든 것을 지워버리는 힘을 가진 누군가가 남아있지. 리셋? 내가 누굴 말하고 있는지 알겠지? 맞아. 널 말하는 거야. 넌 아직 모든 걸 리셋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 토리엘, 센즈, 아스고, 알피스, 파피루스, 언다인. 너가 리셋을 선택한다면 모두가 이 시간선에서 뜯겨나갈 거야. 그리고 모두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과거로 돌아가겠지. 아무도
아무것도 기억 못할 거야. 원한 대로 할 수 있어. 그 힘, 나도 그 힘을 알아. 너가 막으려고 계속 싸워왔던 그 힘이잖아. 안 그래? 내가 그렇게나 쓰고 싶었던 그 힘. 근데 지금은 모든 걸 리셋시킨다는 그 생각은? 난 그런 생각은 절대 다시 못할 것 같아. 그 일 뒤로는? 그러니 제발 그냥 놔줘. 프리스크가 행복하도록, 프리스카가 자신의 삶을 살도록. 되게 저거하게 만든다 사람을. 하지만 만약 너가 마음을 바꾸지 않을 거라면, 아니 차라리 있잖아, 내가 딱 내일 열었을 때 이런 장면 나오면 차라리 그게 더 나을지도 몰랐겠다. 진짜 잔인하게. 아 어차피 나오겠다. 어차피 나와요. 어차피. 만약 모든 걸 지울 생각이라면 내 기억 역시도 지워야 할 거야. 미안해. 아마 천 번도 넘게 들은 얘기겠지? 뭐 이게 다야. 나중에 봐. 마문. 이제 몰살을 이제 내일 보는데, 네. 3일 연속 지금 언더테일 하고 있는데 내일까지 합치면, 그쵸. 피곤하죠? 아 피곤하다기보다는 지금요 저기 화장실을 너무 참아서. 어 다녀오세요. 계속하기 계속하기. 다녀와. 예, 예 알겠습니다. 참으면 병돼. 바로 저는 봅시다. 아 근데 진짜 저런 리셋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솔직히 게임이 아닌 이상은 현실이면 미쳤다고 누가 돌아가서 뭘 사라고 다니겠습니까? 그냥. 그치. 그쵸. 게임이니까 그런 거지. 예, 게임이니까. 다녀오시라니까요? 네. 방송할 때 화장실 급하면 진짜 힘들어. 여긴 좀 스킵. 아까 다 봤기 때문에 스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혹시라도 뒤에만 빼먹으시려는 분들 반성하시고 1편부터 보세요. 스킵은 아주 나쁜 습관입니다. 이 스킵은 착한 거고요. 영상 스킵은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스킵하는지는 앞에서 다 했기 때문이에요. 어허. 오케이. 하가야, 넌 이 세계에 왔지, 그렇지? 그러니 돌아갈 곳이 있을 거야, 맞지? 이제 어떻게 할 거니? 함께 살자, 하가야. 제발, 가지 마. 널 태자로 만들어 줄게. 함께 산다. 뭐야? 브리스크? 정말 재미있는 아이로구나. 조금만 더 일찍 말했다면 이런 일도 전혀 없었겠지.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마음을 바꿔줘서 정말 다행이야. 아마도 너가 정말로 딸이 갈 곳이 없다면 너가 원하는 만큼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길러줄게. 알겠지? 자, 가자. 아가야, 모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단다. 이 엔딩과 이 엔딩도 한번 봅시다. 진 엔딩에서도 두 개가 있으니까요. 아이고. 근데 바이 토비는 뭐야 저게? 토비 폭스가 제작자 이름. 아 바이 테미는 뭐야? 그거는 테미는 이제 그 자신의 그 뭐라고 해야 돼, 작업에 도움을 줘서 그 테미란 캐릭터가 그 다른 그 사람의 자신을 도와준 사람의 자켓? 그거예요. 넣어준 거예요 게임에다가. 이거 대박 터졌죠 그 캐릭터도. 요즘 언더테일 갤러리 많이 좀 죽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한 20% 죽은 것 같습니다. 20%?
누가 그래요 근데? 채팅창에 어저께 누가 그러더라고. 근데 그러니까 조금 줄어들었을 뿐이지 아직은 좀 많이 갈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어.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언더테일 끝나도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방송도 마찬가지고 다 제가 하는 거 많이 봐주셔야 돼요. 영원한 컨텐츠는 없습니다. 결국 그 뭐 방송하는 걸 좋아하는 거 밖에 희망이 없어요. 외국에서는 아직도 언더테일 인기가 많아요. 우리보다 이건, 나온지 지금 이건 네. 똑같네. 이건 똑같죠. 그 장면만 달라지는 거 아니야? 그 마지막 장면만. 이번에 한번 그거 스페셜 땡스 다 피해보실래요? 불가능이지. 네, 이번에 두 번째니까 좀 더 그게 보일 거예요. 피해보신 적 있어요? 저요? 네. 그거 귀찮아서 그냥 할 수는 있는데 귀찮아서 안 했어요. 아이고 또 어디서 이런 구라를. 귀찮아가지고 진짜.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구라지. 아이 참 너무 의심병이 너무 심하시구만. 그러면 영상 찍어봐. 내가 저기 그 저 줄 테니까 유튜브 올려줄 테니까. 귀찮아가지고. 웃기고 있네. 그래도 언더테일은 여타 다른 게임들처럼 반짝하고 떴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반짝하고 사라지진 않으셔서 막 엄청 오래가진 않지만 그래도 반짝하고 사라지진 않습니다. 근데 더빙도 이제 다른 거 해야지. 왜냐면 아 다른 거 당연히 해야죠. 그냥 좀 약간 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봐도 아 이거 재밌다 이런 영상들. 근데 영상 뭐 이렇게 만화 같은 거 있잖아요. 만화는 조금 힘들어요. 왜냐면은 만화는 거의 막 다른 데서 퍼온 것들이 대부분이라 가지고 원작자를 찾기도 힘들고 원작자도 뭐 거의 일본이고 씨. 그렇지.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그래도 언더테일 좀 시키기 전에 그냥 언더테일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많으니까 그거 좀 빨리 하고. 그래 오늘도 네. 4분짜리 영상 하나 올라가니까. 예. 네. 2차 창작이라는 게 참 좋아요. 2차 창작이. 그러니까 언더테일 하면서 다른 더빙도 하나 찾아봐긴 해야 될 것 같아. 같이 할 만한 거. 뭐 언더테일 인기 식기 전에 다른 걸 빨리 하면서 해야지. 안 그러면 이게 나중에 너무 이제 근데 생각보다 고립될 수 있어. 네, 생각보다 언더테일 인기가 빨리 난식일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인기가, 다른 것도. 그러니까 언더테일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언더테일이 좋으니까 예. 언더테일과 다른 거를 올려서 예. 이렇게 복합적으로 잘 되자는 예. 거지 내 말은. 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 이거저거 찾으려고. 나도 지금 많이 찾고 있어요. 근데 그게 없네? 뭐가요? 저기서 내가 안 나오네? 학교요? 응응 뭐, 저희 중학교, 중학생인가 보죠 뭐 그럼. 똑같.. 뭐야 달라지는 게 없는데? 영상이? 마지막만 조금 어? 마지막 똑같은데요? 추가 영상 있나요 지금? 네. 여기에 달라지나요? 여기.. 네 끝에 좀 여기까진 피하겠는데. 어우 이건 진짜 이걸 어떻게 피해 이걸. 아 할 수는 있겠다. 네 쉬워. 한 거 알고 나면 쉬워서 이게 다 방법이 한 번 딱 방법만 한 번 알면은 그냥 탁 피하니까. 그러네. 드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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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르듯이 물 흐르듯이 가야겠네. 몰살은 내일 합니다. 몰살 이제 싸그리 다 내일 쳐 죽여버릴 거고요. 내일은 좀 몇 시에 시작할까요? 저는 일찍 시작해도 상관없어서 내일은. 그러니까 내일 최대한 빨리 하는데. 그런 게 있어 내가. 뭐예요? 지금 또 리그를 하니까 포스터 만들고 수정하고 또 네. 아프리카에서 연락 오고 이런 게 있어서. 네. 작업에서 빨리 날라고 이럴 때가 있어서. 네. 뭐 몰살 뭐 저기 내일 새벽 3시까지 하는 한이 있더라도 깨줘.
최대한 뭐 빨리 시작합시다. 내일은 가능하면 6시? 네, 저녁 바로 먹고 바로 6시 시작해서 일찍 해야 돼. 사실 뭐 가능하면 5시나 4시에 키면 가장 좋은데. 네. 내일 몇 시에 제일 가능하세요? 제일 일찍. 제일 일찍이요? 네. 점심 한 1시쯤? 와 진짜? 네. 차라리 좀 제가 일찍 합시다 내일은. 근데 너무 일찍 하면 사람들이 못 보잖아요. 아니야 아니야, 일찍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더 많이 봐. 아 그래요? 어 일찍 하는 게 네. 사람들 학교가 있지 않나? 그렇긴 한데 이제 아무래도 다른 분들이 방송 많이 안 하다 보니까 그게 내가 먹고 사는 거야 뱅치님. 몇 시쯤 할 거야? 뭐 4시쯤? 남들이 할 때는 안 봐. 4시쯤? 일단 그거 끝나고 얘기합시다. 네. 어 엄마 문이다! 내일 출근 안 하세요? 저요? 아니 아니 다른 분이. 어? 내일 저건 학교 마지막이구나 뱅추님. 네. 저렇게 끝납니다. 파일을 하나 땅바닥에 내려놓으면서. 뭐야 이러고 끝나는 거야? 예. 아니 근데 왜 파일을 저렇게 놔둬도 돼요? 뭐 누구 사람들 말이 진짠지는 모르겠는데 파이를 저 어떤 파이는 시켜서 먹는 게 더 맛있는 게 있다고. 아 그러니까 그거 맞는데, 그러니까 내 말은 그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뭐요? 들면은 저렇게 놔두면 공기와 접촉하잖아. 네, 그렇죠. 비닐이나 원래 그런 거 싸두는 거거든. 먹고 뒤지라는 거죠 뭐. 그러니까 내 말은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맛이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과자를 샀는데 에이. 과자 뜯어서 산소가 계속 들어오는데 하루 종일 놔두면 과자가 맛이 없잖아. 그래서 저 부분은 솔직히 저도 잘 이해가 안 가긴 해요. 왜 저렇게 한 거지? 뭐 새벽 알람을 아침 6시에 맞춰놨는데 저 파일을 뭐 새벽 5시 55분쯤에 딱 갖다 놓은 건가? 뭐 그런 생각은 그냥 그렇게 생각합시다.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면 애가 잠들 때 네. 완벽하게 이제 일어나서 먹으라고. 댕댕이. 그걸 그렇다면 대단한 사랑이다 진짜로. 예 네, 진짜. 잠도 안 잤거나. 사스가 엄마. 저렇게 해주려면 진짜 새벽 한 4시쯤 일어나서 요리해. 빨리 요리해서도 안 되지. 저런 가족 있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끝인가 봐요. 더 진행이 안 되네요. 끝입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백진이. 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업로드는 다 유튜브에서 되니까 재밌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아주 불사 엔딩까지 지금 클리어 해봤는데 내일은 이제 몰살 엔딩 진행하니까 내일까지 재밌게 봐주시고요. 더빙도 지금 이제 좀 더 체계적으로 해서 썸네일도 만들고 여러가지 이제 올리니까 많이 많이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뱅치님도 고생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일찍 깼습니다. 그래도 그러네요. 스카이프 끄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뵙시다. 시청해주셔가지고 여러분들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상으로 유튜브 녹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